오늘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챙겨주시고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자주 참고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7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는데요. 밤에 서쪽 지역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밤부터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나쁨 수준으로 오르는 곳이 있으니까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밤부터 전라도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호흡기 청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금요일인 모레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 토요일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